안녕하세요. 아정의학과 전문의 힐링 닥터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네. 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정말 하나도 안 필요하고요. 너무 몸 활력이 넘치고 쌩쌩해요. 예.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항상 피로에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먹는 음식을 바꾸면 피로가 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로가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질병 때문에 생기는 피로도 있죠. 네, 빈혈이 있거나, 뭐 간이 나빠졌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 심지어는 뭐 결핵, 뭐 암까지도 피로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질병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피곤할 때, 그럴 때는 바로 우리는 세포 기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활력을 만들어내고 독소를 해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포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연구를 통해서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 딱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음식, 네, 먹는 거. 두 번째가 수면과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스트레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음식만 잘 바꿔도 굉장히 많은 세포 기능을 유지시키고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저는 오늘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되나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뭐냐면 너무 단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자. 좀 의아해하시죠? 우리가 피곤하면 단걸좀 먹으면 예,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물론 잠깐은 예, 글루코스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내가 좀 반짝하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만성피로에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요,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췌장에서는 그것을 감지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다시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생기는데 그때 피로를 느끼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저혈당을 막아주기 위해서 몸에서 또 다른 호르몬들이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나와서 네,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데 이 부신 호르몬은 언제 나오는 건지 아시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즉 바로 뭐냐면 저혈당이 생기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즉, 단 음식을 먹으면 잠깐 좋아지지만 다시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저혈당이 만들어지면 다시 몸에 스트레스 작용을 해서 부신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계속해서 부신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만성 피로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기면 허기가 지면서 또뭘 먹게 되고, 또 단게 땡기게 되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살도 쉽게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 음식을 반드시 피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만드는 공장,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 또는 튀긴 음식들, 또는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저는 밀가루 음식도 너무 많이 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음식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걸 많이 먹었을 때 혈당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양은 줄이시고 적당하게 카페인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청량 음료,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케이크 뭐 이런 단 음식들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꼭 권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현미밥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몇년 전부터 예, 벌써 오래됐는데요. 현미를 100%로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깔할 것 같지만 현미와 찹쌀현미를 섞어서 드시면 훨씬 더 깔깔하지 않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에 습관이 되다 보면 오히려 씹는 맛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로 식사를 바꾸시고요. 현미 속에 있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많은 야채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 좋은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메가3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요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뭐냐면 세포막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딱딱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메가3와 함께 좋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세포 기능을 유지시켜주는데 꼭 필요한 식이요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먹으면 안 되는 것 말씀드렸고 또 먹어야 될 것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평생 단 것도 못 먹고 살고 인스턴트 식품도 못 먹고 살고 내가 정말 튀긴 음식 치킨도 먹고 싶고 그런데 평생 못 먹습니까? 커피도 못 먹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생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소와 같습니다. 세포 기능은. 그래서 시소가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면 세포 기능이 나빠지고요.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면 세포 기능이 좋아지겠죠. 좋은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음식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음식들, 나쁜 음식 안 먹는 건데 평소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가끔 가다가 나쁜 음식을 한두 번씩 드시는 것은 완전히 기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가끔 가다가 치킨도 드시고요. 피자도 드시고요. 라면도 드시고요. 커피도 드시는데 이것이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게끔만 잘 유지하시면서 적당히 드시는 것은 세포 기능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시소를 항상 이쪽으로 유지시키면서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의 피로를 없애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먹는 것 잘 신경 씁시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힐링 닥터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